적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젓가락질 배워서 지금은 아주 자유자재로 저보다 더 잘해요. 잘하시네요. 김치를 잘 드시네요. 김치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A lot of food. Very good food. Just lovely. So fresh and tasty. 네, 원주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식사는 이제 여기서 그만. 서둘러 발길을 재촉하는 일행.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왜요? 고장이 났나요? 사고 나. Why? Why stop? To have a look. We want to look at the view. It's beautiful. 아, 경씨. 네, 아마 국도를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인지 저도 이 그림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와, 정말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준 선물이자 안식처가 아닐까요? Riding up this valley today was reminded me of some roads in New Zealand where we have the big hills and everything is green. So magnificent. Magic road. Magnificent. Good. 이번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은 7년. 그 시간에 대한 보답을 아주 제대로 받았습니다. 자, 드디어 목적지 원주. 원주에 도착했습니다. 팽이세요? 예. 두 개 팽이세요? 예. 팽 얼마요? 주인장 팽이셨어요? 영어하십니까? 절레절레. Can I have a look at the room? 아, 볼 수 있냐고요? So we're just going to see what. 자, 여행길에 고단함을 녹여주는 숙소는 여행 내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This is good. The Korean motels are really good and good price. And tonight it's very cheap. 자, 식사 시간이 되면 뭘 먹을지 고민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과 별반 다르게 없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빠바바박 뭐 찜닭. 아, 찜닭. 실례합니다. 네 개 맥주 주세요. 실례합니다. 아니, 식사를 안 하시고 벌써 맥주부터 드시는 거예요? First have a rice. Make you first, rice last. 맥주 first. 식사하기 전에 맥주 한 모금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분 국적이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인입니다. 하시는데요? 오, 이거는 진짜 한국인들만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와서 배우셨어요. 왠지 친근해 보이시네요. 먼저 마시고 식사라는 것은 뉴질랜드에서부터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음식이 더 맛있다고나 할까요? 아, 그렇군요. 만나보고 싶네요. 시장 하셨을 텐데, 와,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계속 식사하신다. 긴 여정 끝에 꿀맛 같은 식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여행단의 최종 목적지 한라산으로 향하는 이유, 바로 백두산에서 가져온 요 돌 때문인데요. 요겁니다. This rock is going to Halasan. 아, 이게! Halasan. 백두산의 돌과 한라산의 돈이 만나서 번지시겠대. 아유. To remind the world that Korea is one people. 한국은 하나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돌로써. 9월 17일 한라산 방문을 마지막으로 여행단 여정은 끝납니다. 하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뉴질랜드 여행단의 마음은 한반도에 계속 남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꼭 기억할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분위기가 남다르네요. 아가와 함께 떠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 이번 여행지는요, 호반의 도시 춘천입니다. 춘천. 작년에 경춘은 곡선전철이 개통되면서 서울 근교 여행지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네, 가기도 쉬워졌어요. 지났더니 춘천에 도착을 했어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꿈에도 못 꾼 시간인데 진짜 춘천 맞아? 여행객들은요, 저마다 특별한 방법으로 춘천을 즐기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작은 금액의 행복한 하루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떠나서 잠깐 왔다가 그냥 둘러보고 그냥 갈 수 있는 편한 쪽이죠.
저는 가장 먼저 의암으로 달려왔습니다. 물의 도시를 왔으니까 물에서 제대로 한번 놀아보려고 갔는데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곳 의암호에서 뭔가 특별한 걸 즐기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경치는 정말 빼어납니다. 정말 뭐 날씨도 좋고요. 네. 정말 좀 약간 탁 트인 느낌이네요. 맨날 사무실에 있다가 나와보니까. 네. 예, 의암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카누입니다. 제가 전국 방방